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참 오지게 이름들 몰아붙여가 집어넣었죠.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돌고 돕니다. 천년 만년 그렇게 잘 할 수 있을 거로 봤는데 이 코에 딱 걸리네요. 여러모로 도한 것이 뭐 지금 다 밝혀지네요. 이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박영수 측이 200억 대가 약속을 했거는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로운 일이 추가된 것이 박영수 전 특검 측에서 또 뭐까지 도와줬는가 하니까 가장 큰 것은 어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은행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의 이름 주요한 그런 소위 물주로 등장하는 것을 돕는 거 하나 하고 그건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 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은 대장동의 그 지주들로부터 땅을 수용하는 그 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아마 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200억 플러스 알파 정도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없는 일도 만들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크게 두 가지를 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대장동 땅을 수용하는 것이 도우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의 주요 멤버로 참석하고 우리은행에 참석하기 위해서 무슨 부국정권인가 그것을 배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근데 사람이란 것이 뭐 돈이란 것이 그냥 공짜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뭐 큰 돈인데 그렇게 이제 기여를 하니까 기여 몫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죠. 예. 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첫째 우리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둘째 대장동 부지 수용 방식 개발 추진 과정에서 도움을 준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이 두 가지 외에 또 뭐 다른 게 있겠죠. 뭐. 앞으로 계속 밝혀지겠죠. 그런데 그 두 개의 큰 그 꼭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돈을 주기로 한 겁니다. 예.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뭘 기여해야 줄 거 아닙니까? 예. 권순일 씨한테 화천대유에 나와 가지고 예, 바로 나오자마자 고문료가 지급됐지 않습니까? 매달. 그럼 그걸 공짜로 줄 사람이 어딨냐 이야기죠. 권순일이 할아버지냐 이야기죠. 김만배 할아버지가 권순일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게 친구잖아요. 법조 기자할 때 친분이 맺어졌고 권순일 씨 입장에서는 남으니까 공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사람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친구가 아니고 이게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친구. 이익의 친구랑서는 이익이 있을 때 친구 관계가 유지되지만 이익이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익이 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낭패를 언제 당하는 거 아니까 이익의 친구를 그냥 진짜 친구로 이러면 오해를 해가지고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연령의 차이가 있지만 김만배 씨하고 박영수란 사람은 이익의 친구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익을 주니까 예, 그 얼마나 이런 기여를 했으면 200억 플러스 알파를 주냐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 더 밝혀진 또 내일 또 나오겠죠 뭐. 내일은 또 뭘 기여했는지. 예. 대장동 부지 수용 방식에 대해서 큰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은 2014년 11월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이었던 양재식 전 특검보가 대장동 토지 수용 절차 관련 도움을 주고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고 이것에 대한 대가 역시 200억 상당의 부동산 제공 약속에 포함된 것이란 것이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자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검찰에, 예, 검찰에 여러분들 소환이 돼가지고, 여러분, 검찰 가면 대부분 다 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자들은 본인이 그것을 이렇게 숨겨야 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죠. 불어야 그래도 자기 사업체에 대해서 별건 수사 같은 게 생겨가지고 타격을 안 받으니까 그냥 감은 다 풀게 돼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다음 경력을 위해가 숨길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업자들은 그 김성태 씨 여러분들 태국에서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예, 이재명 대표 측에 상당히 우호적인 자세를 유지했지만 검찰 수사하면 딱 받고 나서 완전히 돌았지 않습니까? 아야 이거 안 되겠구나.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물 같은 걸 보니까 내가 헛소리 했다가는 사업체가 날아가겠구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장동 토지 수용 절차 관련 도움을 주고 실무회의를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고 했고 최측근이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일체동심이지 않습니까? 예. 박영수 전 특검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김 씨와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그리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이 토지 수용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자 예. 양 전 특검보가 이 분야를 잘 아는 SH공사의 토지 수용 담당자를 소개했다. 그럼 토지 수용 담당자도 이런 불러가 다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시하게 이야기하죠. 그때 일어난 이야기를. 이후에 양정 특검부하고 정영학 회계사 SH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 양정 특검부 사무실에서 실무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고 세 차례 정도 모양입니다. 양정 특검부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지주의 관련자 지술과 회의자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다 이름 가져왔겠죠. 뭐. 그리고 이런 상황은 SH공사 관계자가 확실하게 뭡니까? 검찰에 다 예, 고조할 미주할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국정권 배제하고 우리은행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예, 부드럽게 무리하지 않게 토지 수용하고 뭐 이런 부분을 한 거죠. 예. 이제 그 대가로 예. 박영수 전 특검하고 그의 최측근인 예. 양 전 특검보가 남욱 변호사에게 직접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부지하고 건물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예. 당시 논의 과정에 대장동 이주자 택지에 박영수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부 몫으로 단독주택 이체를 지어주겠다는 약속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해줬으니까 사례를 하는 거죠. 다 빠꾸미들이고 뭐 지금 나이들이 뭐 한두 살도 아니고 벌써 60줄에 이름 가까이 된 사람들이고 뭐 이 박영수 씨는 70대 그 당시는 60대 한 중후반 정도 됐겠네요. 그리고 뭐 변호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받지 않습니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가 빨그니까 예, 그 정도 도왔으니까 뭐 200억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거죠. 예, 뭐 척 봐도 3척인데 이런 사건을 1년 6개월이나 깔아뭉개고 한 검찰도 예? 좀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사람들이 아우성을 안 쳤으면 대부분 뭉개고 그냥 넘어갈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아니고 그야말로 참 더 심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냥 그 정도로 하죠. 그리고 뭐 시중에는 이 규모가 우리가 생각 보도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이 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문제 말끔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론됐거나 관여된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여러분들 검찰에 어마어마한 욕을 듣겠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